여보세요, 거기 119죠? 우리 집 천장에 거미가 나타났어요. 예? 에프킬라 볼이라고요? 아니, 거미가 1미터가 넘는데 그걸 어떻게 에프킬라로 잡냐고요? 뭐? 대체 무슨 일이냐고? 지금부터 알려줄 테니 딱 집중! 지붕 위 초거대 괴물 거미의 등장. 내 눈으로 봐도 안 믿기고 다른 사람 눈으로 봐도 안 믿기는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 지구온난화에 코로나에 미쳐 돌아가는 지구가 드디어 인간의 씨를 말리려고 작정한 걸까?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처음 목격된 건 바로 이곳 구글어스였다. 이거 길찾기를 도와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지만 켜놓고 세상 구경하다 보면 한 시간은 뚝딱 가는 재미있는 게임 같은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아니 글쎄, 어떤 사람이 이걸 틀어놓고는 세상 여기저기를 구경하다가 이 장면을 딱 발견하고 만 거다. 에프킬라 따위로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만 같은 초거대 거미의 습격 장면을 말이지. 발견과 동시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괴물 거미. 그럼 그 정체는 대체 뭐였냐고? 사실 조금 시시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 할로윈 스페셜로다가 어떤 가정집에 설치된 겁주기용 공포 장식이었다는 사실. 아, 퀄리티는 뭐 레전드 수준이긴 한데, 할로윈이라고 이 집으로 사탕 받으러 온 어린이들 뒤도 안 돌아보고 빤스러냈을 것 같다. 그런데 넓고 광활한 구글어스, 거기엔 사실 이것보다 100배는 더 심각하고 미스터리한 장면이 가득하다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턴 동심 파괴 버전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작하겠다. 어느 날 구글어스에 포착된 한 수상한 장면. 집 뒤편 호수 안에 빠진 이것은 자동차? 자, 잠깐 시계를 거꾸로 돌려 1997년으로 가보자. 이 남자의 이름은 윌리엄 몰트. 야, 오늘 밤 한번 불태워볼까? 라며 클럽을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그만 실종되어 버리고 말았다는데, 가족들은 난리 났고 경찰 수사는 시작됐지만 증거도 없어, 범인도 없어,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결국 영구 실종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2019년, 집에서 편안히 누워 구글어스로 세상 구경하던 누군가, 어라? 이게 뭐야? 호수 깊은 곳에 빠져있는 자동차를 발견한 거다. 눈을 비비고 또 비벼봐도 사라지지 않는 그 모습. 혹시 몰라 그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데, 에이 설마 싶었던 경찰.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서 조사를 시작하자, 아니 이럴 수가, 구글어스 속 그 자동차가 정말로 거기에 있었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22년 전 실종된 그 사람 윌리엄 몰트의 유해였다. 너무 오랜 시간을 물속에 있었던 탓에 남은 거라곤 뼈밖에 없었지만, 결국 몰트 씨는 22년 만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네. 당시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는데 22년 뒤 고작 구글어스 때문에 발견됐더라. 야, 이 정도면 정말 그 아래 나올 법한 미스터리 아닌가? 하지만 이보다 더 미스터리한 구글어스 속 사진들 아직 더 남아있다. 친구들 안녕? 빵긋 웃는 미소가 매력적인 이 녀석의 이름은 아타카마의 거인. 구글어스로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거대 그림이다. 구글어스 고인물들 사이에선 꽤나 유명인사라는 이 거인. 아래 위 길이만 약 120m로 덩치로는 어디 가서 절대 안 꿀리는 녀석인데, 하지만 이 크기만큼이나 더욱 놀라운 것, 그건 바로 이 거인의 생년월일. 이분이 언제 태어나셨냐면 말이지, 놀라지 마라, 지금으로부터 무려 1000년 전. 아니 모래바람 부는 사막에 그린 이따만한 그림이 무려 1000년 동안 멀쩡하다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자연의 신비 그 자체 아니겠소? 근데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결정적 의문 하나.
이 큰 거인을 그리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 거인 대체 왜 만든 걸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뉜다고 한다. 그 첫 번째 의견, 바로 일기예보. 천년 전 사람들은 이 거인의 몸에 천천히 그림자가 지는 모양을 관찰해 아, 비가 오겠구나, 아니면 해가 쨍쨍 뜨겠구나, 날씨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 이와 대비되는 두 번째 의견, 다소 허무하지만 그냥 심심해서 그린 거다 라는 말이 있다네. 이거 의견이 너무 극과 극인 거 아냐? 근데 저렇게 빵긋 웃는 귀요미 페이스를 보고 있자니 내가 심심할 때 낙서하는 것처럼 진짜 엄청나게 심심해서 그린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방금 그건 미스터리치고 너무 귀여웠나? 그럼 이제 은근 섬뜩한 미스터리도 하나 보고 가자고. 세계 구석구석 이모저모를 보여주는 구글어스지만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곳도 존재한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여기 동시베리아 바다 근처 자넷섬이라는 곳인데, 이 섬을 구글어스로 보면 마치 일부러 새카맣게 칠한 것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대체 왜 가려진 건지 그 누구도 이유를 모른다는 점. 궁금증을 참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구글 본사에 직통으로 전화를 해 이게 대체 왜 이런 거냐고 문의를 해봤다고 하는데, 구글 본사 입국 땋하고 해명은 무슨, 아직까지도 섬을 저렇게 새카맣게 가려놨다고 한다. 구글의 이 수상한 행보를 보고 사람들은 추리에 들어갔고, 방구석 코난들이 합심한 결과 은근 그럴듯한 가설을 세우는데 성공했는데, 자, 가설 하나, 그건 바로 미국이나 중국 등 정체불명의 강대국이 여기다 몰래 거대 군사시설을 짓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작은 섬에 외계인이 숨겨놓은 비밀기지가 있을 거라는 것.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어이 구글, 슬슬 진실을 밝히라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미스터리를 만나러 갈 거니 끝까지 딱 집중! 이곳은 이집트 근처의 광활한 사막. 여기에 전 세계 수천만 구글어스 매니아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명품 미스터리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 바로 이 녀석, 미스터리 서클.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모양의 완벽한 동그라미까지 평범한 센스를 아득히 뛰어넘는 탈인간급 장면. 마치 외계 생물의 알이 묻혀있는 듯한 포스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직접 다녀온 사람들에 의하면 저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로 만만치 않은 크기라는데, 자, 이 정도면 빼박 아닌가? 드디어 외계인이 지구에 남긴 소름 돋는 증거가 발견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한 나 바로 조사에 들어가 보았는데, 아니 이게 웬걸? 이거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고 한다. 이 미스터리 서클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예술가 다나의 스트라토. 시간이 100년, 200년이 흘러도 절대 영원히 변치 않는 작품을 만들고 싶었던 그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거대 포크레인까지 동원. 크기가 무려 100만 제곱미터, 우주에서 봐도 보일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작품을 완성해냈다고 한다. 뭐 대단하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외계인은 없다는 거지? 왠지 섭섭한 건 나뿐인가? 사실 나도 심심하면 구글어스로 우리 동네 찾아 주민해보곤 하는데, 오늘 영상 보니 다음부턴 훨씬 더 꼼꼼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혹시 우리 동네에도 외계인의 흔적이나 그 아래 나올 법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